자, 우리는 set PP죠, PP. 해진. 네, 정해진 패턴을 모두 갖고 있다, 인생에서. 즉, 패턴이라는 것은 이제 루틴인데, 그쵸? 루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뻔하게 하는, 생각 없이 하는 일들. 우리는 좋아한다, 우리 스스로, 라벨링 하는 거. 라벨은 이제 뭐 여기다 해도 되고요. 꼬리표를 붙이다. 그래서 우리 주어와 목적어 같으면 셀브즈 붙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 뭐 여기다 해도 되고 뭐 정의하다 해도 되죠. 정의하는 것을 좋아한다. 에즈 수학교로 는이죠. 그래서 이것이라고 혹은 저것이라고. 이건 나는 착한 뭐 친구야. 나는 성실한 학생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여기고 정의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proud, 뭐 한다? 자부심을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의견과 beliefs, 뭐에? 신념에. 그래서 스스로 누구인지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매우 뭐 한다? 자부심을 갖는다 이거죠. 예. 누구 의견에? 자신의 의견과 신념에 어떤 자부심을 갖는다. 그래서 뭐 일상생활 해도 되는데 정해진 패턴 여기에서는 생각에 정해진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 신념에 대해서 뭐에 얘는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바뀌지 않고 굳어져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저것으로 as 이렇게 정의했다는 얘기는 이미 정했다는 거죠. 나는 어떤 인간이다라고. 그쵸? 그래서 나는 독실한 뭐 불교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하면 그게 잘안 바뀌죠. 스스로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 모두는 또한 그 좋아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과 신념에 나타나는 예시들이죠. 예시들. 이해가?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 정의했냐?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뭐 보수주의자냐? 진보주의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보수주의자라면 특정한 신문만 읽는 것을 좋아하겠죠. 조선일보를. 오케이? 만약에 진보라면은 경향신문만 읽는 것을 좋아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정의에 대한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특정한 똑같은 신문만을 읽고 똑같은 종류의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보고, 그리고 똑같은 유형의, 그 가게에 매일 간다 이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브랜드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힙하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힙합하는 애들 뭐라 그래요? 예, 그걸로 정의했다면, 그러한 가게만 가겠죠. 그러한 옷가게만 가겠죠. 그리고, 또한, 특정한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 우리에게 적합한. 그쵸? 그리고 똑같은 유형의 옷만 입는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의 일들이 틀에 박히고 뭔가 늘 같은 형식의 일을 하더라 이거죠. 습관적으로. 그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는 다 정해진 패턴을 갖고 사는 거죠. 그게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도 생각과 신념까지도 정해져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생각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정해진 생각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더라 이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좋다 나쁘다? 괜찮다? 좋다? 맞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과 자기네들의 어떤 패턴을 갖는 거 나쁘지 않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but 이하죠. 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다른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가까워져 멀어져? 멀어져서 off, 분리, 차단이죠? 끊어버린다면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TV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좋은 프로그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애초부터 차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24번만 봐. 근데 다른 좋은 채널도 있고 다른 어떤 그 좋은 옷도 있는데 그 모든 가능성을 뭐 한다면 우리 스스로 주어와 목적어 같으면 뭐 붙인다? 셀프 붙인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같으면 아웃셀브즈 이렇게 우리 자신을 뭐 한다면 차단시킨다면 주어와 목적어 같으면 뭐 쓴다? 셀브즈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차단시키면 우리는 뭐해지는 인간이 된다. 지루하고 변하지 않고 완고하고 en이 붙으면 이제 동사가 돼서 경직 대단데 ed가 붙어서 된이죠. 예, 그 굳다란 뜻인데 ed가 붙어서 된이 되죠. 그래서 become 다음에 형용사 쓰니까 형용사 and likely to도 뭐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죠. 네, 원래는 부사인데 투부정사가 형사정법이라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패턴, 반복적인 것들에만 뭐에 있으면 우리가 이거에만 이제 집착되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가능성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건데 정해진 것만 하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패턴만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지루한 인간이 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경직된 인간이 된다. 그리고 아마도 이리저리 어바웃이 주변 이리저리 이런 뜻이에요. 낙드가 이제 때리다인데 이디가 붙었으니까 때리는 걸 당하는 거죠. 그래서 치이게 된다 이거죠. 이리저리 약간씩 치이게 된다. 그럼 여기저기 나를 흔들어. 그러면 뜻이 뭐더라? 지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친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치고 가. 이리저리 치인 거죠. 너 일로 와봐. 너 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러면 지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주변을 때리는 것을 당하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때리는 걸 당하면 이제 지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마이너스예요 결국은. 네, 지치다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까 결론을 제시해 줘야겠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삶을 똑같은 어떤 그 하나의 반복된 사건으로 보지 말고 너는 반드시 삶을 뭐로 봐야 된다? 1년에 그쵸? 모험들로 봐야 된다 이거죠. 모험들로 봐야 된다. 심장이 바운스 되는 새로운 경험이죠. 예. 자, 각각의 모험은 단수 취급하죠. 각각의 모험은 기회다. 뭐 할 수 있는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또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너의 친구들과 경험을 expand,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 A가 확장하고 이거는 지출하다, 돈을 쓰다 이거죠. 그래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지평, 그 시야. 내다볼 수 있는 영역을 이제 broaden, en 붙으면 동사가 돼서 broad가 넓은이란 뜻이니까 넓힐 수 있는 기회 이다 이거죠. 그래서 각각의 새로운 경험들은 일종의 즐거움,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에서 형사정법으로 동사원형으로 기회를 수식해 주는 거죠. 예, 동사원형 병렬입니다. 투부정사의 병렬은 투를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여기 투 있어야 되는데 그쵸? 예, 투 안 쓰고. 자, 그래서 모험으로 폐쇄하는 것, 문을 닫는 것, 모험으로 가는 데 있어요. 투에다 붙였고 모험으로 가는 이런 뜻이죠. 모험으로 가는데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것으로 끝나는 다수 취급한다.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냐? 너 자체, 인생 자체가 폐쇄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모험이다 이거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자, 모험을 시도해봐라 인생에서. rather than 밑줄 쳤고 rather than 무슨 용법? 반대 대조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틀이 가라앉다 이런 뜻인데 가라앉으면 움직여 정지되어 있어. 그쵸? 이거 안주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안주하다와 모험은 대조용법입니다. 그래서 rather than은 이제 대조일 때 나와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어떤 반복적인 일과에 안주하기보다는 모험을 시도해봐라 이거죠. 아, 21번이 했군요. 네, 23번 할게요. 23번. 아, 일단 여기에서 끊고.